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탐험의 45번째 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미국이 51개 주인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은 유타주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타주는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바위도 많고 아주 진짜 깡촌입니다. 깡촌. 넓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지리적 위치를 볼 텐데요. 자, 여기가 바로 유타주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가져볼까요? 유타주는요, 서쪽이죠, 서쪽. 서쪽이고요. 여기가 유타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거 그랜드 캐니언이 있는 뭐 아리조나주 이런 데랑 지형이 겹친 부분이 많아요. 저 고산지대인 것 같고요. 여기는 보면, 산인데 여기 큰 호수도 있네요.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솔트레이크인가 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볼때좀 작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엄청 클 겁니다 이거. 미국 여기가 솔트레이크인가 보니 이거 엄청 큰 호수일 겁니다 아마, 그죠? 솔트레이크 그럼 염호잖아요, 염호, 그죠? 그 소금으로 된 호수. 그래서 산도 많고 산맥이 쭉 가려가지고 여기는 황량한 그 계곡 협곡들이고 참 척박한 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교양 채널, 그리고 앞으로 게임을 많이 할 거니까요. 게임 좋아하신 분, 그다음에 교양을 얻고 싶으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대요. 유타주는 영혼이 꿈틀대는 특별한 주이다. 바람, 물과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유타의 자연 경관. 자,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 운동으로, 그쵸? 협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캐니언이죠, 협곡. 그 다음에 지구상 최고의 설원을 자랑하는 산맥, 산들, 그 다음에 삼림, 그 다음에 호수,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유타주를 보니까 유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유타주 북부 지역은 로건 캐니언이라고 하는 데서 고산지대 절경을 감상하고, 그다음에 베어호 호수 같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레이트 솔트호, 아까 전에 그 솔트레이크 시티 있는, 그쵸? 그 위쪽에 있는 커다란 호수인 것 같죠? 예. 그다음에 이 소금 호수는 진짜 장관일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 조그만 호수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쵸? 워세치 산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겨울이 되면 스키나 스노보딩이나 뭐 하이킹이나 사이클, 캠핑, 그러니까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걸 하거나 트레킹하기 참 좋은 곳이다. 예. 그 다음에 하이 유인타스 자연 보호구역은 승마나 낚시를 즐기기 좋다. 야, 참. 그다음에 유타에서 가장 큰 대도시는 여러분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템플 스퀘어, 모르몬 교도들, 그래, 모르몬 교도들 많죠. 그래서 태버네클 합창단이라는 게 있고, 유타 심포니 및 오페라, 세계적인 수준의 발레, 연극, 행사, 박물관, 프로스포츠, 식사, 쇼핑, 나이트라이프. 여러분, 유타주가 깡촌으로 소문나 있지만 그래도 솔트레이크만큼은 진짜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다. 여러분, 항상 미국은요, 대자연과 장엄한 자연을 감상하는 그러한 것과 그다음에 대도시에서 그 자유분방한 뭐 쇼핑이라든지 공연 또는 박물관 이런 걸딱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타 중부 지역은 역동하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고산 산림지대와 남쪽의 레드록 캐니언, 그쵸? 그 그랜드 캐니언 위쪽이죠.를 이어주는 유타주 중부 지역은 산, 고원, 사막 고원 지대가 광활하게 펼쳐진 곳이다. 고원 지대가 있네요. 예. 장엄한 자연 속에서 참된 고독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데 분들은 여기 좀 이렇게 캠핑 가셔서 그 대자연을 속에서 이렇게 참선을 한다든지 하면 진짜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런 데서 하는 거지, 그죠? 탄점, 사냥터, 낚시터, 농지, 사막, 이런 것들.
그리고 유타주 중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 명소는 89번 헤리티지 하이웨이라고 하네요. 89번 도로. 그다음에 공룡 발굴지가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쥐라기 시대 공룡 화석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여러분, 쥐라기 공원 보면요, 나오는 그 무슨 티렉스라든지, 그죠? 벨로시렙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타주의 남부 지역은 주황색 서암 기둥, 그다음에 아치 기괴암 등을 형성한 레드록 지대. 붉은색으로 보여서 레드록인가 보죠? 예. 그래서 각양각색의 자연경관이 있다. 진짜. 오직 유타주에서만 마이티 파이브라고 불리는 국립공원 다섯 곳. 아치스, 브라이스 캐니언, 캐니언 렌즈, 캐피틀 자이언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진짜 자연, 장엄한 자연으로는 최고인가 보죠. 자, 가봐야 될 곳에서 한번 봅시다. 모뉴먼트 밸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사암인가 봐요. 사암인데 사암은 모래가 이렇게 압력으로 인해서 암석이 된 거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쵸? 이렇게 막 깎여서 기암절벽이 나오잖아요. 진짜 이런 거는, 근데 이런 지형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사막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방대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멋있다. 여기 템플스퀘어라고 해서. 와, 솔트레이크 시티 단지라고 합니다. 야, 멋있다. 이런데, 그죠? 잘 조성돼 있네요. 이거 녹지 같은 것도. 진짜 유서 깊은 도시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죠? 와, 여기도 버폴로가 있네. 야, 엔터로프 아일랜드라는 도시 한다고 하고요. 아, 이런데 캠핑 같은 거할수 없나? 이런데 캠핑하면 진짜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는 요새, 코브 요새, 유타주 중남부에 세워진 개척시대 요새다. 여기도 서부니까요. 그죠? 서부 개척시대 그거죠? 그리고 다음, 와, 여기도 아름답네. 글렌 캐니언. 아, 여기도 뭐 그랜드 캐니언 못지않네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휘돌아나가는 강이 있을 수가 있냐. 진짜 신기하네요. 그죠? 야, 이런 데 가면 진짜 사진 엄청 찍을 것 같겠다. 여기는 주립공원이라고 채광과 제철. 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광물도 많겠죠? 그리고 네로우스라고 해서, 네로우스가 좁다란 뜻이잖아요. 여기 무슨 좁은 협곡이 있나 보죠? 자이언 캐니언에서 가장 좁은 구간이란.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한 지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꼭 있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조금씩 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 들어간 거겠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는 헤리티지 파크라고 돼 있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게 있네요. 서부 시대의 유산을 할수 있다. 여기 뭐 포장마차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개척자들의 모습도 있고 그런 거 같죠? 여기는 폭포, 국가기념물. 여기서 이 사람 지금 명상하고 있는 것 같죠? 야, 멋있다. 야,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건조한 지대에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는 게참 신기합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베어 레이크 주립공원. 와. 야, 여기가 호수래요. 바다 같은데. 진짜, 야, 엄청, 아, 너무 깨끗하다. 바닥에 다 보이네요. 이거 카약이죠? 카약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 자원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유타주에, 문화적인 걸좀 살펴보죠. 네. 자, 볼까요? 이게 유타주의 이게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딱, 되게 넓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야, 이건 여러분 그밥 로스였나? 그 털복숭이 아저씨 있잖아요. 이렇게 그 풍경화 그리는 아저씨, 그 그림에 나올 법한 풍경이다, 그죠? 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구나. 미국 서부의 주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 둘러싸여 있고, 여러 내륙에 있으니까 역시 이렇게 많이 접경을 접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로키 산맥이 주의 동북부에서 중남부로 관통한다. 그래서 멋진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예, 주도는 솔트레이크 시티다. 몰몬교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본산지다. 몰몬교는 18세 이상 남자 신도의 선교 활동을 의무시하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일부 미국인들은 유타 출신은 몰몬교이고 귀찮고 고리타분한 순둥이다. 여러분, 몰몬교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나요? 안 나요? 그 백인들이, 그죠? 이렇게 뭐 말쑥한 정장 입고 와가지고 막 성경 막 주고 막 그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타주의 개척은 몰몬교의 두 번째 교주인 브리검 영이
1847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해오면서 시작됐다. 이런 역사가 있네요, 또. 1847년은 꽤 늦은 편이죠. 유타 지역은 원래 멕시코 땅의 일부였지만, 멕시코와 텍사스 지역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1848년에 미국의 땅이 됐다. 그다음에 1850년에 유타 준주로 등록되었다가 1896년 미합 중국의 45번째 주로 가입하였다. 꽤 늦은 시기네요. 1896년이니까. 네. 1860년대에 유타의 경계가 몇 번이나 변했다. 그러다가 지금 1868년에 오늘날 경계가 확정되었고, 유타는 아메리카 원주민 일족인 유투족의 말로 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유타라고. 여러분, 미국의 주 이름 중에서 인디언들의, 그쵸? 그 말에서 온게 많아요. 유타도 있고, 매사추세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다코타, 이런 거,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다코타, 이런 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 솔트레이크 시티는 도시 평균 해발 고도가 1319m이다. 야, 숨이 많이 가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최고봉인 킹스피크는 해발 4000m. 야, 되게 높네요. 그죠? 염도가 높아서 어류가 살지 못하는 소금 호수인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길이가 112km, 너비가 48km.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그다음에 유타주의 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하다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아니라 한반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북한하고 합친 거랑. 그죠? 주 전체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완전 산동네이고, 그죠? 깡촌입니다, 깡촌. 그리고 미국에서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몰몬교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역시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공화당 텃밭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이 일어난 적이 여기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타 재즈라고 하는 NBA 팀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됐다. 다양한 이런 걸좀 보고요. 보시면 되고, 미국 전체에서 영국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경제, 주의 경제는 주로 서비스업이다.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시티가 당연히 중심지이고, 관광업 같은 것도 발달돼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유타주의 북부 중심지 오그던이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서비스업이 주요 종목이네요. 그다음에 수많은 다단계 기업의 탄생지다. 모르는 교회 영향이 크다. 모르는 교가 가족주의이고, 그쵸? 그다음에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서로 이렇게 결속력이 강하고 그러면, 그죠? 누가 배신한다 그러면 금방 티가 나는 그런 동네이니까 다단계를 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유타주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역시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도비 시스템, 3M 헬스 시스템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각종 기업들이 유타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있대요. 야, 관광, 그렇죠? 그다음에 유타주는 무엇보다 중서부 여행자들에게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뛰어나다. 그렇죠? 오, 자연이 좋으니까. 그렇죠? 파크시티에서는 매년 1월에 썬댄스 영화제,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국립공원을 보려고 온다면, 국립공원 아까 전에 다섯 개 있다고 그랬죠. 그쵸? 마이티 파이브라고 그래서. 보통은 모합에서 숙소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아웃도어 여행의 중심지다. 야, 아웃도어 좋아하는 사람들,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지겠네요. 아, 그래서 모험의 천국으로 통한대요. 그렇다는 것이고요. 정치는 뭐 공화당 텃밭이다, 뭐 이런 걸 아시면 되고. 여러분, 그 주법. 여기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겠죠? 보수적이니까. 주법이 엄격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악명 높은 동네다. 4도 이상의 술은 가게나 음식점에서 팔지 못한대요. 야, 맥주도 보통 4.5도 정도 되는데 맥주도 안 판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전문 주점조차 저녁 5시면 문을 닫아야 된다. 심지어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아예 술을 사먹을 게 좋다. 저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헉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뭐 아웃도어를 좋아하니까 저는, 그죠? 가보고 싶기도 한데 갈등이 생기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출신 인물은 보면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네이선 첸이라는 사람이 여기 출신이시네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히피 아이콘인 분이 계시는데 동시대 작가인 잭 케루악의 온더 로드, 그죠? 길 위에서라는 장대한 소설이 있죠. 미국을 막몇 번이나 횡단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 재밌습니다. 캐릭터 딘 모리어티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네요. 럭키 블루 스미스, 바이런 스캇, 스티브 영.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에반 맥멀린, 제임스 우즈 배우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오, 그런 유명한 사람인 거 보군요. 하이든 여기 출신이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유타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